현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불편한 책이죠. 그리고 아마도 할 말이 많은 책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 정부를 지지하는, 지금의 야당 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의 투쟁을 선포하다. 작가는 송영길 박정우 씨고요. 출판사는 10월에 출판사이고, 지난달인 2023년 10월 30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 읽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응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제법 두께도 두툼하죠. 페이지 수로다 지금 보면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300한 8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래도 샀는데 비싼 돈으로 샀는데 읽어봐야지 싶어서 읽었어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송영길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선전포고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건 모를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뭐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에 이제 머릿말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은 송영길이 혼자 쓴 책이 아닙니다. 송영길이 쓴 부분은 송영길이 썼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박정우라는 분께서 쓰셨어요. 박정우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보면 작가인 것 같아요. 뭐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사람들을 인터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인터뷰와 글쓰기로 책 내기가 전문인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혼자 써도 되는 책을 이렇게 다른 분과 같이 썼느냐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이제 그 책머리 부분에 송영길 씨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송영길이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송영길이 구술을 하고 그걸 박정우 작가가 듣고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유용한 선택이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책한권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나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전문의 기록이 돼 있어요. 전체 분량이 여기 보시면 부록이라고 돼 있어서 고발장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살면서 누군가를 고발을 할 일이나 고발을 당할 일이 많진 않죠. 흔하지 않은데 한 정당의 당수를 지낸 사람이 현직 대통령 고발하는 고발장이라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고발장 내용들은 일반 소설이나 뭐 아니면 에세이집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전반적인 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사실은 좀 재미있진 않죠. 근데 그래도 나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 책을 읽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겠죠. 저는 정치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한 번쯤은 그 고발장 내용도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예약 구매를 했을 때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선전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온통 그런 내용으로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가득 찬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했었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망을 할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책 내용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현재 정권의 잘못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송영길은 이런 해법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 이처럼 400페이지 가까운 두툼한 책이 다 채워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랬다고 한다면 책으로 다 나오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선전포고 외에 이제 검찰, 외교, 주거경제, 기후위기 이렇게 모두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 선전 후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송영길은 이런 방식의 해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보시면 글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고딕 계열의 글자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또 이런 이 부분은 이렇게 명조 계열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송영길이 글을 쓴 부분은 고딕 계열로, 그리고 박정우 작가가 글을 쓴 부분은 명조 계열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내용이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들. 여기 제목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글자 색깔은 좀 다릅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볼때 본문에 비해서 제목 부분이 약간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거의 같거나 아니면 한 포인트 정도 오히려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목이 이렇게 눈길을 못 끄는 소제목이긴 하지만 대제목은 아니고 소제목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편집을 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은 보통 제목을 약간 크게 넣는데 왜 그러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갸웃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읽다 보면 현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불편한 책이죠. 그리고 아마도 할 말이 많은 책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 정부를 지지하는 지금의 야당 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전임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전 대통령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전임 대통령이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 역시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때 이랬었나? 이게 이 전임 대통령의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사실 안든건 아니었었고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사람이란 뭐든지 다 잘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만일 그런 것조차 못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이제 이런 정치 참여 쪽에 관련된 분야의 책은 썩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최근까지 별로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조국 교수 그다음에 조국 교수 따님인 조민 씨의 책도 읽고 그리고 뭐 현실 정치에 관해서 좀제 나름대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막 마음에 드는 부분도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좀 읽어도 됐었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 책은 나름 읽을만하다. 정치라는 영역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지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미래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책을 조금 더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밑줄을 그었던 부분들을 좀 읽어볼게요. 검찰의 이상한 잣대라고 하는 제목 아래 6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송치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형사부 검사와 달리 특수부 검사들은 애초부터 검사의 객관 의무와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꾸민다고 하겠는가? 예전부터 조서 꾸민다는 말을 들어본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한 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검찰 부분에 문재인 정부는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거기 13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손자병법에 선순구전이라는 말이 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싸우지만 지는 군대는 일단 싸우면서 승리할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진정한 명장은 악전고투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전쟁에 들어간다. 전쟁은
그저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리고 파트 3 외교 분야의 한미동맹의 방향을 묻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21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총합이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부른다. 지금의 현실이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미래는 결단코 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도 그렇다. 그리고 반도 세력론이라고 하는 항목의 236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반대의 예도 있다. 분열되어 서로 싸우면서 어느 한쪽에만 붙어 생존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의 발발지가 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던 발칸반도다. 그래서 벌커나이즈, 여러 작은 지역으로 분열시키다라는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졌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옛 로마처럼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될지, 벌커나이즈가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전 사실 이 벌커나이즈라는 단어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읽어보고 사전에서 벌커나이즈 찾아봤더니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뭐 세분하다, 쪼개다, 뭐 나누다, 분열시키다 이런 의미라고 하고, 이 단어가 발칸반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이야기였었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도 꽤 재밌네요. 그리고 파트 4 주거 경제 부분에 소멸주기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 26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고로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책 읽는 소리에 있다고 한다.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소리는 없고 죽은 이를 위한 곡소리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만 울려 퍼진다. 안 낳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까 안 낳는 것이라는 어느 20대 청년의 일가를 나 역시 아프게 새긴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무언가 코멘트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이다. 즉, 반응하는 능력이다. 책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느낌과 영어로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느낌이 되게 다른가 봐요. 반응하는 능력? 그거는 공감과 좀 다른? 뭔가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놓고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후위기 항목에 재생에너지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33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능이 반국가 행위다. 대통령으로서 다가오는 위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반국가 행위이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이 반국가 행위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반국가 행위이다. 송영길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반국가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그리고 식량, 진짜 위기는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맺음말 부분이거든요. 거기 맺음말 제목이 뭐냐면 다시 제2의 독립을 외칠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341페이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래서 무능은 죄악이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제 유튜브 채널에 신친일파라고 하는 호사카 유지교수의 책을 리뷰 영상을 올렸다가 되게 많은 악플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책을 리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살짝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글이 달리건 말건 상관없이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송영길이 말하는 투쟁, 대안, 그리고 희망, 그리고 띠지 아래 부분에는 검찰 개혁부터 외교, 주거, 기후, 식량, 그리고 경제까지 윤석열 정권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송영길의 해안을 30대 청년 작가의 시각으로 담아내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박정우라는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라고 얘기하겠죠. 띠지 앞부분에 이렇게 송영길 씨의 사진이 있고 거기에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끝내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들어가 있네요. 사실 저는 인천 시민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씨가 인천시장 할 때도 살았었고요. 지금도 물론 인천 시민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송영길의 선전포고,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의 투쟁을 선포하다. 송영길과 박정우 작가가 같이 쓴 출판사 10월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염사였습니다.